안녕하십니까. 정액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하지 절단술이 필요하신 분들의 수술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서 혹시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추가로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쓰시고 환자 성함을 쓰시고 주민번호 앞자리랑 남녀 성별을 나타내는 뒷자리, 첫째 자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지에는 우리가 허벅지, 배태, 절단이 있고요. 무릎에서 관절을 이단하는 수술도 있고, 종아리에서 하태를 절단하는 수술도 있고, 발목에서 발목 관절을 이단하는 수술도 있고, 발에 뒷부분, 뒤꿈치 부분을 남겨서 여기서 절단하는 후족부를 보존하는 수술도 있고, 중족부, 리스프란 관절 또는 중족골에서 여기에서 절단을 하는 수술도 있고, 전족부 또는 발가락, 여기나 또는 이 발가락, 개개의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발가락 절단의 같은 경우에는 제몇 번째 발가락, 몇 번째 발가락, 몇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겠다라는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절단 레벨의 결정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각각의 절단 레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가족분들과 환자분께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1차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결정을 못 하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실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절단 부위 결정을 위임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가족이나 본인이 결정을 내린 자신이 없으셔서요. 그럴 때는 수술실에서 환자의 혈행 상태에 따라 절단 부위 결정을 의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하시고 여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우측, 좌측, 오른쪽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본 수술 동의 및 신청서는 거의 대부분은 감염성 당뇨족, 허혈성 족부 또는 하체 괴사, 감염성 괴사 또는 교통사고나 추락사 같은 외상성 족부 하체 괴사 등의 원인으로 절단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위한 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픈 내용도 담아 있기 때문에 절단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굳이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절단은 함에 있어서 감염성 당뇨족, 허혈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에게 개방성 절단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감염이 돼 있다. 그럼 여기서 절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꼬매지를 않아요. 그냥 절단만 해서 안에 뼈나든가 사이라는 게 노출되게 돼서 안에 있는 고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지속적으로 병동에서 계속 세척을 해서 감염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3주일이 됐든 지나서 감염이 조절이 되면 그때 봉합술을 시행합니다. 개방성 절단술을 시행했거나 감염 허혈의 상태가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척술과 변연 절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근위부 절단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단을 했는데 감염 조절도 안 되고 피가 안 가서 거기서 또 죽고 그러면 여기서 절단술을 하는데 여기서도 피가 안 가고 감염이 조절해서 또 죽고 그럼 여기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처음부터 하기도 하죠. 고전적인 방법인데 의사하고의 신뢰도 깨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마취 하에 수술이 진행될 때는 마취 동의 및 신청서도 함께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절단 장애 진단서는 리스프란 관절 근위부,
에서의 절단일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우리가 신체 장애 진단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 진단서는 뭐 보험회사나 아니면 뭐 실비보험 그런 장애가 아니라요.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장애, 국가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지체증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시행령 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로 나뉘는데 옛날 시스템으로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 장애에 해당을 하고 4급부터 6급까지가 이제 경증 장애에 해당이 되는데 발은 손하고 틀립니다. 손은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장애가 나와요. 근데 발은 발가락이 한두 개 잘리고 다섯 개가 다 잘린다고 해서 장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서 말씀드린 리스크 관절이라고 하면 발이죠. 이 발입니다. 발. 발이면 여기가 리스프란 관절입니다. 여기. 뼈를 볼게요. 뼈를 보면 발등에서 보면 이 관절이 리스프란 관절입니다. 이뼈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가 중족골인데 여기서 이렇게 절단하면 중족골 절단 수술입니다. 여기서 절단을 하면 리스프란 관절 절단 수술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 절단을 해서 발가락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래도 장애는 없습니다. 발은 그렇습니다. 이 중족골을 다 잘라서 중족골이 하나도 안 남았어. 여기서. 즉, 리스프란 관절에서 잘랐고, 그러면 장애가 있습니다. 과거 시스템으로는 제일 낮은 6급이 있습니다. 발목을 잘렸어. 여기서 이렇게 절단을 했어. 이러면 4급입니다. 4급. 근데 가끔 발을 이렇게 절단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애 진단서 써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사무소 장애 진단서.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장애 진단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막 이제 어떤 분이 화내시면서 험한 말도 하시고 그래요. 발이 잘렸는데 왜 장애가 없냐고. 제가 그렇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가의 발에 대한 장애 시스템 훈령이 법령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애가 해당되는 레벨에서 절단을 할 경우에는 절단 다음날 또는 며칠 후에 바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가락을 10개를 다 잘라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수술 과정 설명입니다. 절단 레벨, 절단 위치죠. 어느 부위에 절단할까? 1차적인 선택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각각 절단 레벨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가, 보호자가 그런 장단점을 자세히 들으신 후에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절단 레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뇨쪽 및 허혈성 괴사의 절단은 원위부, 발가락 쪽으로 절단일수록 기능은 많이 남겠죠. 모든 환자분들이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낮아요. 발가락 끝으로 갈수록 피가 안 가거든요. 특히 당뇨성 궤양이라든가 허혈성 궤양인 분들은 잘 죽습니다. 절단 자체도 또 다른 외상이죠. 큰 외상입니다. 상처. 거기서 피가 안 가고 거기서 또 죽고 그럽니다. 즉 기본적으로 많이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싶을수록 여러 차례 수술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대로 근위부, 허벅지 쪽, 고관절 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러니까 절단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능은 떨어지지만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근위부로 올라갈수록 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이죠. 즉, 한두 차례의 수술로 절단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근위부로 갈수록 높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발을 많이 가슴 덜 속상하시게 많이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절단을 해달라 하는 분이 있고, 이런 걸 주위에서 보신 분들은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하면 차라리 자식으로서 좀 잔인하지만, 환자로서도 보호자로서도 좀 잔인하지만, 한 번에 그냥 무릎 아래에서 무릎에서 절단을 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싸워요. 환자분의 가족 구성원분들 내에서도 원이부 절단을 선호하시는 분 많이 살려주세요. 또는 근위부 절단을 선호하시는 분, 여러 번 수술하게 해드리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게 과감하게 절단해 주세요. 어떤 게 효도인지는 모릅니다. 둘다다 효도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살리고 싶다와, 기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처음부터 근위부에서 절단하여서 한두 번 내로 수술을 끝내고 싶다 사이에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십니다. 가족분들끼리. 의사도 결정 못해요. 그래서 가정분들끼리 서로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고 절단 레벨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수술에 들어가시면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수술하고 또 하고 하면은 서로 나중에 막안 좋은 소리 하고 의사하고도 관계도 나빠지고 막 그럽니다. 탓하고. 절단 성공률은 대부분 감염 유무. 감염이 깊고 많으면 더 위로 잘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리고 하재 혈행 상태에, 그러니까 하여튼 피가 안 가면 더 위에서 더 많이 더 잘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어쨌든 감염에 어느 정도 많은지 유무와 하지 혈행 상태에 의하여 대부분 결정된다는 거, 성공률이 그거 알고 계시고요. 감염이 동반될 경우에는 장기간 절단 부위를 개방창으로 열어놓고 감염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매일 세척, 대농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있는데, 죽은 것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괴사라는 것은 죽은 조직이죠. 그래서 괴사, 까맣게 죽거나 감염이 돼서 노랗게 죽거나 회색빛으로 죽거나 그런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환자의 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발가락 절단은 일반 보행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가락 미치지 않습니다. 발가락 몇개 없다고 못 걷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약간 달리기 빠른 거는 그런 게 불편할 뿐이죠. 발의 중간 부위 절단은 일반 보행은 괜찮으나 보기에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발의 중간에서 절단하면 걸어요. 잘 걸는데 약간 균형 잡기가 이제 어색하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외발로 균형 잡기가 약간 힘듭니다. 그래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요. 종아리 절단은 의지를 차고 한 6개월 정도 적용하면 거의 태안날 정도로 일반 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절단을 하더라도 의지 딱 끼고 걸으면 6개월, 1년 지나면 보통 사람 긴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잘 태안 납니다. 무릎 절단이나 대퇴 절단 시에는 환자분들이 잘 적용하여도 약간 절름거릴 표시가 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무릎이나 무릎 위에서 절단하면 걸을 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걸을 수가 없어요. 약간 무릎이 뼈정다리가 되겠죠. 그러면 절름거리가 이렇게 걸음이 절름거름이 어느 조금은 표시가 납니다. 물론 이제 과학의 발달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되는 의지를 찬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의지도 요즘은 나와 있었는데 너무 비싼 거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는 그런 의지는 약간의 무릎 이상, 무릎이나 허벅지에서 절단하는 경우에는 표시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단 후 3에서 6개월, 길면 6에서 12개월까지 환자분께서는 심적으로 많이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가족분들도 마치고 창피해하시고 목욕탕에도 못 가시고 누가 나 쳐다봐서
다리 절대 안 됐다고 욕할, 뭐, 막 비웃는 거 하고. 근데 그거, 오래 안 갑니다. 보통 6개월, 12개월 지내면 대부분 적응을 하시고, 그냥 신경도 안 쓰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시니까 그 부분은 미리 그냥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유, 한 6개월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환상지 환상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단되어서 없어진 부위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 뭐냐면, 제가 종아리에서 절단을 했단 말이야. 근데 자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가려워. 발이 없는데. 아, 엄지발가락이 가려워. 그게 이제 환상지. 근데 거기가 아파. 엄지발가락이 아파. 난 엄지발가락이 없는데. 그 환상통. 왜냐면 절단을 하면 신경이 거기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끊어진 신경 중에서 발가락까지 가는 신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끊어진 단면에서 발가락까지 갔던 신경 말단을 톡 자극을 하면 머리에서는 발가락을 자극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환상지 환상통인데 이것들이 길면 한 1년, 3년 정도 오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잘 적응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소독과 입원 기간입니다. 개방성 절단일 경우 감염과 혈행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처 확인을 시행합니다. 즉 소독을 하는 거죠. 많게는 진짜 감염이 심한 분들은 하루에 두세 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2, 3일에 한번 정도 상처를 확인합니다. 음압 창상 치유기라는 게 있어요. 도포를 하고 밀봉을 한 다음에 쭉쭉쭉 계속 빨아들이는 건데 이거는 감염이 있을 때는 매일 가려야 됩니다. 매일. 근데 감염이 조절되고 살을 채울 목적으로는 2, 3일에 길게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씩 이 음압 창상 치유기를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여부 그리고 근육 같은 조직의 결손 정도에 따라서 매일 또는 4,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창상이 치유될 때까지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혈에 감염 창상이 있는데 자가소독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더 악화가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고요. 수도네요. 네, 수도 있습니다. 기타로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운동 치료라든가 회복 치료 같죠. 그런 것들은 구두, 말로써 또는 교육용 동영상으로 추가로 설명을 들으셔야 하니까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입니다. 의료인이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의 세균 방어력 저하,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수술 후에 낮은, 치료 과정 중에 낮은 수능도, 특히 선망이나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의 환자 소인에 의하여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 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건 일반적인 합병증, 후유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합병증,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요는 할순 없지만 괴사, 특히 감염 괴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부 절개를 하는 모든 수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그렇죠? 이게 심각한 감염이 아닌 그냥 깨끗한 상처에서는 경증으로 와서 소독 및 항생제 투약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당뇨병성 감염이 이미 와 있는 경우, 또는 허혈이 심해서 감염력이 좀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세척술 및 재봉합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부조직 유착은 모든 절개창, 외상창은 유착이 생겨서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가 조금 제한이 되고, 신경 혈관 주위에 유착이 생기면 잔여 통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 혈관의 유착에 의해서. 그리고 신경 손상. 절단을 하던 피부 절개를 하던 말초신경이 손상을 당하죠. 그러면 피부 절개 주위, 신경 절단 주위에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발생되고, 여기에 유착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 절개 주위 흉터 및 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검은빛으로 변하는, 검은 갈색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어쨌든 흉터가 크게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켈로이드 흉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아니면 흉터를 다시 다듬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족부족관절 및 하퇴 질환 수술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거의 없는데,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족부족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뼈를 자르거나 부러진 뼈를 수술하거나 할때그 부위에서 누출된 지방이 혈관을 타고 들어서 뇌, 폐, 심장 등으로 가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겠죠? 근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해요. 근데 특히 대퇴골이나 견골 같은 장관건, 긴골, 큰 뼈를 수술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얘는 그런데 이거는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환자의 소인으로 발생하는 건데 응급 질환입니다. 이게 생기면 응급 처치를 하게 되고요. 근데 거의 뭐 매우 매우 드문 겁니다. 심부정맥 혈정증. 주로 하지에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데요. 생기는 질환인데, 이 피떡이 이제 혈관을 해서 딱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고 예측 불허합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스타킹도 신고 혈전 용해제도 쓰고 예방약도 쓰는데 100% 예방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생기면 위중한 질환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다한 혈종. 환자의 출혈 소인 등으로 혈종이 생기면 신경마비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주위에 혈종이 이제 굳으면서 신경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항혈전제 같은 거막 드시거든요. 그러면 수술한 부에서 피가 질질질질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그게 피떡이 돼서 굳었는데 주위에 신경을 누르고 있다. 그러면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 뇌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분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이런 매우 위험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하고 주의를 합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심각한 기저질환을 저희들이 다 치료하고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예방할 수는 없고 또 예측 불허합니다.
수술 후에 선망, 그러니까 횡설수술 하세요. 가족 잘못 알아보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전신마취와의 큰 수술 받으시는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발 같은 작은 수술, 곡선마취하고 하면 거의 생기는 일은 없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드물게 족부족건절 하퇴 수술 후에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단기 증상이어서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는데, 이것 또한 드물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오비라고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려고 할때 수술 받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술 때문에 그런 거면 대부분은 회복을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하죠. 당뇨, 고혈압, 버거스,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이거는 원체가 혈행이 안 좋은 상태를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감염까지 있으면 더안 좋겠죠. 피부가 죽으면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원 기한도 훨씬 더 늘어나겠죠. 수술 부위 감염, 골 감염, 골수염. 그래서 감염성 당뇨, 감염성 뭐 궤양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원래 감염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절단을 할때 감염이 없이 그냥 단순 궤양, 괴사나 궤양으로 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저 질환에 의해서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경화 또 흡연력, 음주력, 생활 습관에 의해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을 하는 발이나 하체 쪽에는 감염이 없는데, 예를 들어, 폐에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다른 거에 감염이 있으면, 이 절단 부위로도 감염이 잘, 옮길 수가 있고, 또, 뭐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억제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에도 뼈나 아니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癒착 방지를 위해서 癒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 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 부하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 부하 또는 부분 체중 부하,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 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 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걸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 치료니 물리 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 또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굴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열고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야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구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잠시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인데, 이어서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설명서가, 아니,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실 분들은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놉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신경 차단을 하면 한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국소신경 차단술 후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 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 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죠. 종아리, 발목, 발 할 경우에는 이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 차단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 마취 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 마취 도포제를 발라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이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대에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대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해서 강하게 조여놔요. 근데 이게 한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제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이제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뭐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마취하고의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네,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이제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 이후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술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매우.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람 같은 게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 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근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정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자,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보행,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물 주입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 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 내 삽과, 기관 내 이렇게 삽관하는 거 있잖아요. 급할 때. 이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는 했는데요. 안전 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신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 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이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정제에 이런 기량제, 항독소제가 있어요. 플루닐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산소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이 늦다. 그럼 이때도 기관 내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 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즉, 왜냐면 보통 뭐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이제 주무시거나 그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두 병, 세 병, 네 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이제 허용 용량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잘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더 드리냐? 소주 한 병, 두 병, 세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 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마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무균증 및 초음파 유도와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 감염, 신경 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한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 차단 마취, 정형외과 신경 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 감염이나 신경 마비 합병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뭐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에다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자필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아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이제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이렇게 읽어보시라고도 하거든요. 그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뭐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 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 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거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 4기면 전이가 됐지.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 증후가 불안정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뭐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 의사, 뭐 저가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 뭐 저희 집에 뭐 상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를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이 신청서 아니 동의 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